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융프라우요의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인트라켄 시내로 왔습니다. 이곳은 정말 아담하고 조용한 그런 마을입니다. 겨울에는 물론 춥겠지만 여름에도 선선한 산책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자,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뭘 먹을까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뭐 사람들이 많은 데가 보장된 맛집이긴 하겠지만 또 숨은 맛집 찾아다니는 그런 재미가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마을 구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직접 나무를 깎아서 만든 장식품을 파는 곳인데 정말 예쁜 게 많더라고요. 도시 자체가 정말 아담하고 조용해서 산책하고 여유있게 즐기기 참 좋습니다. 걷다 보면 이런 강과 호수를 많이 볼 수 있는데 특히 석회질이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 물이랑 많이 틀리죠. 정말 포칼스웨트 그런 물 색깔입니다. 이렇게 커플들이 강을 보면서 한가롭게 휴식도 취하고 있습니다. 꽃들도 근사하게 심어가지고 분위기가 참 매력적이죠. 그냥 여유있게 천천히 동네 구경하고 그러면 시간이 저절로 흘러갑니다. 아, 정말 도시의 그런 복잡한 환경에서 이런 곳을 좀 맞이하고 있으니까 정말 힐링이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을 자체도 예쁘기도 한데 풍경이 정말 딱 힐링하기 딱 좋은 그런 곳입니다. 이야, 멋있다. 무엇보다도 공기가 정말 깨끗하고 상쾌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제 슬슬 어둑어둑해져서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교회 건물 같은 저런 건물도 보입니다. 자, 이쪽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떤 곳인가 봤더니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맛있게 보이길래 여기서 일단 먹기로 했는데 아, 또 저기 마차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도 참 튼실하게 생겼네요. 스위스에서 먹는 또 이탈리안 음식은 어떤 맛일까 잔뜩 기대를 해봅니다. 날이 좋으니까 다들 밖에서 식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실내는 아담하고 조용한 분위기네. 자, 주문한 버섯 리조또가 나왔습니다. 버섯 향이 아주 은근히 올라오는 게 정말 먹음직스러운 그런 맛이 느껴집니다. 특히 버섯을 또 올려서 한 입. 야, 꾸덕한 치즈 맛이 느껴지면서 버섯 풍미가 입안에 향긋하게 퍼집니다. 루꼴라와 프로슈토가 올라간 피자도 주문했는데 프로슈토가 윤기가 자르자르 흐릅니다. 일단 프로슈토를 한 입 먼저 먹어봅니다. 아, 거기가 엄청 쫄깃하고 부드러운 엄청 쫄깃쫄깃하다 진짜. 치즈가 올라간 피자를 또 한 입. 토마토 소스가 은은하게 올라오는 맛인데 도 자체가 정말 쫄깃하고 맛이 좋습니다. 또 이렇게 맛있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가득했던 모양입니다. 여기가 또 시골이라 그런가 좀 치즈 맛이 좀 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니까 티라미수를 또 먹어봐야겠죠. 달콤 쌉쌀한 커피 맛과 크림의 맛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달달하니 정말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순식간에 해치웠습니다. 또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서 해가 아직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됐습니다. 슬슬 집에 가라고. 10시가 돼가지고 이제 모양이다 먹겠다. 이렇게 맛있게 먹고 가격을 좀 보니까 대략 78유로. 또 하나 피자 하나 티라미수 하나 우유 두 잔. 오늘도 많이 움직였으니까
일단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